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80년 원숭이띠를 한번 살펴봅시다. 12월 운세. 우선, 자, 거북도사님의 좋은 카드, 좋은 운세가 좀 나와주십사 부탁을 해 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자, 80년 경신생이네, 원숭이띠. 일단,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뭐랄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나쁘다고 해서 너무 웅크러뜨리지 말고 좋다고 해서 너무 날뛰지 말고 요 생각을 먼저 가집시다. 요거 우리가 유식한 말로 요 말입니다. 정의 정해라. 정의 전해라. 이 정의 전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좀 무모하게 우리가 도전을 했을 때 헛수고, 헛공사, 결과물이 그렇게 나올 때가 또 있죠. 그런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항시 곤란한 일 뒤에 기쁜 일이 온다. 이거죠. 우리가 그랬죠.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하죠. 바닥을 쳤으면 올라가는 길밖에 또안 남아있고, 요런 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일을 못해. 배짱을 가져야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고야. 요런 배짱을 가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 한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은 이런 거야. 아, 그동안에 이제 뭐 진행해든 뭐 거래, 계약, 또 아니면 뭐 여행, 뭐 등등의 그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 일이 중간에 뭔지 몰라도 방해꾼으로 인해서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응?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지나간 일이 꼭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옛날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 등 그러한 옛날 일 사람 등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혹시나 남쪽 사람, 남쪽의 일, 아니면 우리 남씨 있죠? 남씨. 남녕 남자 쓰는 남씨가 있습니다. 남씨랑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동안에 진행하던 것들이 막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뭐좀 약간 무리하게, 뭐 이렇게 일을 이제 진행시켜 나간다면 과연 결과는 전부 다 나쁠까? 왜? 전부 다90% 나쁘고 10% 좋은데 그 10%가 나일 수가 있잖아. 다 나쁜데 나는 괜찮아. 요런 걸 우리 바라가면서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응원의 카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 거북도사님 어떤 얘기를 하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이구, 해짜네. 자. 해자는 조금 기다리라는 말이네. 조금 의심해라는 말이고, 돼지해자는 돼지에는 의심병이 많고 장병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려라. 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말 맞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수고를 좀 해야 되겠다. 요 말입니다. 두 개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자, 어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돈으로는 일단, 혹시나 돈을 투자할 일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내 몸도 돈입니다. 몸을 투자하는 것도 돈을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움직임은 돈이 되는 게내 몸뚱이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심할 건저
서북방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일하고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당신한테 절대 좋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딱 보면서 자꾸 방해를 놓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이제 되는데 이 팔랑귀 꽉꽉 붙들어 매고 을사년 새해를 맞으면서 괜한 쓰잘데없는 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래, 에휴 돈 투자는 그렇고 내 몸이라도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그럴 때는 어떤가? 어? 살짝 몸도 돈이에요.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 꼭 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두나. 어디 한번 봅시다. 몸뚱이 투자할 땐 어떠냐 이랬죠. 어디 봅시다. 손에다 해자냐 해자. 손해본다 그럴 때 해자예요. 당신 욕심, 괜히 욕심 부리면 손해본다 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당신 승지를 좀 여유를 가져라. 이건 여선육자는 선비를 얘기합니다. 선비는 그 의지와 자기의 고집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한테도 직접 상소를 올려갖고 내가 죽어도 임금님 말씀은 고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라든가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유도리, 융통성. 그걸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그 한 장 더 뽑아 봅시다. 뭐 손해본다, 여유를 가져라. 에이, 한 장 더 뽑아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하시나? 어디? 자, 야, 여기 남자가 나오네. 당신 뭐 어떻게 하려면 남씨 아까 내가 찾아보라 그랬죠? 그거 괜찮을 것이다 이랬는데 남씨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남씨라든가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 뭐 요런 저기 말고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가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연인데, 아, 내 주위의 사람, 이 달에는 그런 게 있네. 나와 친한 사람, 내 주변에 항시 같이 댕기는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이네, 이 달에가. 자, 우리가 그런 거야.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뭐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가면서 너상 이렇게 변화 변동이 많죠. 그런데 이 달에 친한 사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제 빡치게 맹기는데, 자, 금년이 갑진년이죠. 용해에 내 주변에 나와 친했던 사람 을사년 뱀해를 맞아가면서 아, 좀 이렇게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을사년에 친했던 사람은 갑진년에 친한 사람을 제치고 다른 인연을 좀 구해라. 그게 당신한테 좋다. 왜? 나하고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야. 이제 올해가 이제 삼재, 원숭이 때 삼재가 끝나죠. 이 끝나는 달에 전부 다 흉하고 나쁜 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내년에 맞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거북도사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나. 이 참 갑진년에 조금 내가 이제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은데 어디 어디 봅시다. 아유, 다 갑진년에 흉한 거 다 물리치냐네. 천지인 여기서 딱 마음을 딱 먹으면 왕이 되는 게 임금왕자. 당신 마음만 먹으면 자 갑진년에 나쁜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새로운 것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유, 단단히, 당신의 모든 것은 단단한 씨앗에 지금 묶여 있어갖고, 언제 내가 새로운 씨, 이 새싹을 내밀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삼재가 끝나면서 당신의 흉한 일들이 전부 다 이제 가는데 희망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좋은 운을 맞이해서 뭐 좋은 일을 만들어 봅시다. 저도 함께 도울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